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테스트로 다음 단계 해볼게요. 요거 왼쪽에 요 삼각형을 누르시면 소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된 표시는 폴더라는 뜻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파일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BG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여기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녹색은 음악 파일이라는 뜻이고 파란색은 예, 동영상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예. 다시 닫으시면 이렇게 닫는 거고요. 예. 만약에 폴더가 이렇게 작게 안 보이시는 분은 요 옆에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 조그만 거. 요걸 누르시면 폴더가 이제 그 옆에 건가요? 예. 아이콘 뷰구나. 요걸 누르시면 이 폴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작업하기 좋지 않죠? 예.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리스트 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리스트 뷰가 훨씬 좋고요. 요거는 이제 폴더 뷰고 리스트 뷰고 요거를 잡아서 끌면 좀더 크게 보이고요. 예, 크게 보이고, 요건 좀더 작게 보이는 거고, 예. 요거는 더 크게 보이는 거고, 근데 작게 보이는 거고, 예. 그냥 보이는 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있고, 자, 이게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소스의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고, 제일 위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꾹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을 이렇게 딱 놓으시면 뭐가 창이 뜨죠? 뭐가 메시지가 뜨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뭔가 메시지 뜨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세요? 저처럼 되세요? 뭔가 메시지 뜨시면 체인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메시지 안 뜨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창에 그림이 영상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뭔가 안 보이고요. 밑에 여기에는 예 뭔가 뜨죠. 밑에 있는 이거의 이름을 예,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 예. 이 왼쪽에 있는 이거는 프로젝트 창이라고 하고요. 프로젝트로 돼 있죠. 프로젝트 창인데 이거는 윈도우에서 탐색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여기 프로그램이라는 창이 있고 옆에 보면 소스라는 창이 있는데 예,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이라는 창이 가운데에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영상이 보이는 거고요. 밑에는 타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이라고 있고 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예, 뭔가 예, 움직임이 있죠. 네. 그다음에 아무 데나 두신 다음에 마우스에 아니,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예.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예, 플레이가 되죠. 예, 지금 제가 이거 풀샷 찍은 겁니다. 네. 찍은 것도. 왼쪽에 나온 이게 예, 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미터기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예, 지금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예, 이렇게 창이 있죠. 여기에 선이 있죠. 예, 타임라인의 기준선이 계속 움직이면서 영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이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스탑 하는 거고요. 예. 스페이스바를 다시 누르면 플레이가 되는 거고, 예. 스페이스바를 다시 누르면 스탑 하는 거죠. 네.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예. 첫 번째, 여기서부터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타임라인 TC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7초, 8초, 9초, 10초 이렇게 움직이고요. 11초 뒤에 요거는 이제 프레임을 나타냅니다. 프레임. 13초, 15. 예, 15프레임, 영상은 30프레임 아니면 25프레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30프레임으로 찍은 것 같아요. 30프레임인 경우에는 0부터 30까지, 그 다음에 이제 1초가 되는 겁니다. 네. 24, 24, 다음에 25, 26, 27, 28, 29, 30 하면 넘어가죠. 네, 그래서 30프레임이 1초, 영상은 이제 보통 그런데요. 25프레임이 1초인 경우도 있고, 30프레임이 1초인 경우도 있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30프레임이 1초로 보시면 됩니다. 영화는 24프레임이 1초고요. 예, 미국 방식은 30초에 1초고, 30프레임에 1초고, 이쪽 동남아 방식은 25프레임에 1초. 예, 그런데 저는 미국 방식으로 찍었기 때문에 30프레임 1초로 돼서. 자, 네. 네, 그러면 다시 지워볼게요. 네. 여기를 클릭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네.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게 지워졌다고 해서 내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것들이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작업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 예, 그냥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겁니다. 예.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자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뭔가 하나 생겼어요. 보이세요? 요거 SE6A4562라고 하는 뭔가가 하나 생겼고요. 왜냐면 그 전에 없던 게 하나 생겼어요. 예. 파일을 하나 갖다 놓는 순간에 뭔가 하나 생겼는데, 예, 이거는 예, 시퀀스라고 합니다. 예. 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예. 원래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파일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는 순간에, 예, 여기 위에 보세요. 뭐가 하나 생겼죠? 네, 이게 시퀀스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네, 시퀀스라는 거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작은 하나의 신이 하나 생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퀀스가 여러 개 여러 개 모이면 하나의 완성된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의 신을 이제 만드신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이 파일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 파일은 딜리트해서, 아니, 두 번째, 그럼 파일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여기 첫 번째 파일이고요. 두 번째 파일을 여기 뒤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디다 놓을 수 있는데 뒤에다 하나 놓으시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파일은 이제 제가 이 엘라 와시스 교회 전경을 찍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조그만 팻말인데요. 팻말을 찍었어요. 따로. 네,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찍으면 너무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지겨우니까 제가 옆에 있는 걸 손으로 좀 건드렸어요. 좀 흔들리라고. 예. 좀 흔들리면 좀 더 그렇게 찍었어요. 예. 일부러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진이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안 움직이면. 예. 이렇게까지 찍으면 딱 끝나면 블랙이 되는 거죠. 네. 영상은 항상 처음에 이제 블랙으로 시작을 하고요. 영상은 블랙으로 시작해서 거기 위에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가면서 이제 영상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영상은 항상 블랙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블랙이에요. 영상은 항상 블랙으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예, 여기에 영상이 하나 클립이 있고 여기 영상 하나 있죠. 요거는 제가 2분 24초 동안 찍었네요. 엄청 오래 찍었네요. 이건 2분 24초 동안 찍었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2분 41초부터 3분이니까 30초 이상 찍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가 빨리 몇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타임라인의 기능을 알게 되시면, 예, 전체적인 기능을 거의 많이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타임라인에 보세요.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나요? 이 왼쪽에 이게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도구 툴들입니다. 툴. 야, 도구 툴들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 영상의 상황을 보여 주는 거를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하고요. 여기 위에 저 위에 숫자들이 보이는데요. 예, 여기가 16초, 32초, 48초, 1분 뭐 이렇게 1분, 예, 2분 이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이쪽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제일 뒤에 숫자는 프레임이에요. 0에서부터 예, 지금 그러니까 0에서부터 0이죠.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가볼게요. 00000000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가면 이게 1프레임, 2프레임, 3, 4, 5, 6, 7, 8, 9, 10, 20, 4, 25, 26, 27, 28, 29, 30이 되면 이제 1초가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게 1초예요. 네. 이거 1초. 녹화 단추를 눌러서, 예, 몇 초를 찍느냐가 화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요. 그거를 플레이를 누르는데, 예,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플레이가 이렇게 되고, 예, 이렇게 나오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그림이고요. 이게 그림이고 이게 오디오입니다. 오디오인데 이 레벨은 오디오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소리가 큰 거고요. 밑에 있으면 소리가 작은 거죠. 실제로 소리가 조금 들리죠.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하는데,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르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스탑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선 있죠. 이 기준선은 지금 시점에서 보여주는 이 선이 현재가 되는 거고요. 이 선의 오른쪽은 미래가 되는 거고, 이 선의 왼쪽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거고요. 이 선이 현재 시점을 보여주는 거고, 이 앞쪽은 오른쪽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보여줄 그림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되는 건데, 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뭔가 띄어져 있으면 이제 블랙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클립을 이렇게 딱 붙여주면, 예, 붙여주면 이 클립에서 다음 클립으로 컷이 딱 넘어갑니다. 딱 넘어가죠. 네, 이렇게 되는 게 편집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클립이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그렇게 찍었죠. 풀샷으로 찍은 다음에 풀샷 이 엘로와시스 교회 전경 앞에 엘로와시스 교회 팻말을 찍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찍을 때는 항상 최소한 5초에서 10초 이상을 찍어야 영상에서 편집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눌렀다가 바로 꺼버리면 못 쓴다고 보시면 되죠. 예. 1초, 2초, 3초는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5초 이상, 10초, 20초, 30초 길게 찍은 거는 편집하면 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립 있죠. 세 번째 클립. 세 번째 클립을 가져와서 또 놓아보시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놓아주시는데, 이거는 제가 더 뒤로 가서 엘라워시스키 전경을 찍었어요. 예. 짧게 찍었네요, 제가. 예. 제가 찍는 동안에 오토바이가 또 지나가네요. 네. 예, 이런 거를 제가 찍었습니다. 네. 예. 이게 세 번째 클립인데 짧게 찍었고요. 이것도 만약에 여기 옆에 붙이면 클립이 하나, 둘, 세 개가 붙게 되는 거죠. 네. 전혀 다른 사이즈 느낌의 하나, 둘, 세 개. 예,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이게 편집을 한다라는 말이, 예, 이렇게 편집을 한다는 뜻이죠. 네. 오토바이가 지나가니까 소리가 좀 더 났죠. 네. 그럼 레벨이 올라가고요. 네. 세 개 붙였고 마지막에 블랙이 나오면 이제 끝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있는데요. 여기에 뭔가가 있고, 여기 위에는 뭐 없죠. 네. 밑에도 없고요. 요게 이제 트랙인데, V1이라는 건 비디오 1이라는 뜻이고요. V2는 비디오 2라는 뜻이고요. V3는 비디오 3. 이거를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 V1, 2, 3, 4, 5, 뭐 10개, 20개까지 쌓을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밑에는 보시면 A1, 2, 3인데 이거는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오디오 1, 2, 3. 오디오도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겹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는 클립이 있죠. 이게 클립이 있죠. 세 번째 클립을 뒤로 빼고 두 번째 클립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가 비디오 1이고 비디오 2죠. 한 번 더 올리면 비디오 3가 되고요. 한 번 더 올리면 비디오 4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V4가 생겼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내리면 밑으로 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예, 왜 있냐면 비디오 1이 있고 비디오 1 위에 비디오 2를 올리고 싶을 때, 예. 근데 오디오 1이랑 이 오디오 1이랑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오디오도 밑으로 하나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트랙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비디오 2에다가 이렇게 올렸고 오디오 2에다가, 예, 이걸 올려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면, 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여기에서 플레이를 하면, 네, 이렇게 가다가, 네, 다음으로 딱 넘어가게 되는 거죠. 똑같죠? 네,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처음이랑 똑같은데 왜 똑같냐면 그림, 원래 그림이 있는 데다가 위에다 그림을 얹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림은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위에 있는 그림이 보이는 거고요. 대신에 오디오는 소리는 이 소리랑 이 소리랑 두 개가 겹쳐서 나오는 겁니다. 오디오는 동시에 오디오를 두 트랙에 올려버리면 오디오는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거고요. 비디오는 밑에 트랙은 안 보이고 위에 트랙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거 하나 더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 위로 올려가지고 비디오 3에다 놓고 오디오는 오디오 3에다 놓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예, 세 개가 쌓이는 거죠. 세 개가 쌓이면,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예. 네. 그림은 항상, 그림은 그림 위에 또 그림을 얹으면 밑에 그림이 안 보이는 거고요. 위에 그림이 보이는 거고, 오디오는 세 개가 중첩이 돼서 세 개가 다 동시에 들립니다. 네. 다시 내릴 수도 있고요. 다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비디오 1만 쓰시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비디오 2만 쓰시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비디오 3까지 이제 쓰는 거죠. 네.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겹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앞에다가 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나오다가, 네.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갑자기 나오다가, 네. 이게 갑자기 나오다가, 계속 두면, 예. 그 밑에 게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예.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제가 옐로우 시스교회 이 풀샷을 찍었는데요. 풀샷을 찍을 때 뒤에 보시면 이게 길이잖아요. 길이죠. 이 길에서 플레이 누르면 조금 있다가 왼쪽으로 펜 이렇게 찍었어요. 잘 찍었죠? 네. 잘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지난번에 캐논 5D를 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요. 찍을 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길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딱 몇 초 있어야 돼요. 몇 초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보세요. 플레이를 딱 하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촬영할 때 쓰는 겁니다. 그냥 이걸로 픽스로 쭉 가거나 카메라 무빙을, 그럼 제가 한번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또, 여기서 시작했어요. 플레이 하면 조금 있다가 돌립니다. 조금 있다가 몇 초 있다가 쫙 돌리죠. 과감하게 돌리고 딱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쓰겠다. 요 카트만. 네. 그래서 편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카트만 쓰겠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 거 요거만 쓰고 싶다. 그럼 여기서부터 쓰고 싶을 때는 이걸 잘라내는 거죠. 이걸 편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툴 보이세요? 툴? 여기 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시면 라조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면도칼인데요. 이게 면도칼 모양이에요. 칼이에요, 칼. 라조 툴이라고 해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시고 여기 오시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죠. 화살표였는데 바뀐 상태에서 이 선이 있는 데서 여기 와서 이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 네, 이걸 잘랐습니다. 이걸 자른 거예요, 지금. 자른 다음에 이대로 이 다음에서 다시 제일 위에 선택 툴, 셀렉션 툴, 선택 툴을 클릭을 하시고 선택 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게 필요 없으니까 앞에 있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딱 누르시면 이제 제가 앞에 거를 지웠어요. 이렇게 되면 앞에는 없어요. 블랙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플레이 딱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와서 다시 스페이스바 클릭.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면도칼을 클릭을 하고 다시 면도칼을 라저 툴을 클릭을 하고 여기 와서 클릭하면 잘랐어요. 그 다음 다시 선택 툴을 클릭을 하고 예 선택 툴을 클릭하신 다음에 뒤에 거 필요 없으니까 뒤에 거를 딱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요만큼만 내가 쓸 거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요만큼 네. 아 요만큼만 딱 쓰시겠다는 그죠. 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컨트롤 Z. 예. 컨트롤 Z. 예.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원래 요거였죠? 원래 요거였는데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펜 한 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번 보는 거죠. 플레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여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화살표 툴 이게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라저 툴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와서 클릭을 하시면 잘라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선택 툴을 클릭하시고 앞에 있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시고 다시 플레이를 해서 펜 한 걸 보시고 스탑 한 다음에 여기를 자르고 싶을 때 예, 라저 툴을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잘라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선택 툴을 클릭하시고 뒤에 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지우시면 이만큼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걸 골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타임라인에서 여기를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요. 너무 작잖아요, 보기가. 좀 편집하기가, 디테일하게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를 좀 확대해서 제가 보고 싶어요. 그때는 옆에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 돋보기가 줌 툴인데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 와서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렇게. 요것만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택 툴을 누르고 여기에서 플레이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쉽게 해 주는 게요. 키보드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키보드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키보드에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해서 봅니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고 예,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예, 그걸 가지고 확대 축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빼기 더하기 키보드판에 빼기가 더하기가 있죠. 네, 이걸 누르면 제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작업하고 싶을 때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너무 길게 잡았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직전이니까 여기를 다시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다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선택해서 여기를 버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이만큼만 쓰겠습니다 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죠. 다시 이제 마이너스를 하면 뒤에 글을 또 볼 수 있죠. 예. 타임라인을 디테일하고 보고 싶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되면 예, 길게까지 한꺼번에 보시는 분도 있고요. 요걸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중에 제가 좀 확대를 했어요. 좀 확대를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펜 해서 딱 고정한 거 여기까지 이거 계속 가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스탑 여기서부터 여기 하고 여기까지 요거 한 카트를 골랐는데 방금 제가 선택툴을 누르고 이 커팅하는 걸 누르고 지우고 또 선택툴을 누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지겨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선택툴이 선택툴 기본 툴인 선택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앞에 가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화살표였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꾹 눌러가지고 왼쪽으로 당기면 아깝게 다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오른쪽에 가시면 오른쪽에 가셔서 당기면 아깝게 다시 나와요. 네. 그쵸? 네. 이게 훨씬 더 편하죠? 네. 아니면 다시 이거를 안으로 쭉 집어넣으면 네. 자른 거랑 똑같아요. 아유, 너무 빨리 잘랐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 끊어지죠. 네. 이거를 조금 더 안으로 밑집어 넣으면 네. 돌다가 툭 끊어지죠. 네. 이게 자른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칼로 자르는 거나 이걸로 당기는 거나 네, 같은 거죠. 네.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스톱하고 여기까지 요거를 당겨서 놓으면 딱 되는 거죠. 예, 자르는 거랑 같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딱 잘 됐네요. 네.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클립을 세 개가 있잖아요. 뒤에 클립을 좀 앞으로 당기고 뒤에 클립을 좀 앞으로 당기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를 하면 세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네, 이렇게 선택도 되고 두 개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좀 타임라인 좀 앞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좀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이죠? 네. 이 상태에서 선택하면 색깔이 반전되니까 선택한 게 뭔지는 표시는 되죠. 이 상태 자세히 보시면 요 뒤에 거 보시면 여기 요거 보이세요? 뭔가 있죠? 삼각형 꼬닥꼬닥지가 있죠? 네. 여기는 없죠? 여기에는 뭐 끝에 뭐가 없잖아요. 다르죠? 예. 요거는 여기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뭔가 조그만 게 있잖아요. 요거. 네, 요거. 요거가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원본 자체가. 이게 끝이라는 표시예요. 네. 그래서 끝에서부터 제가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자를 수도 있고
마우스 끝에서 안으로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표시가 없죠. 이 앞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예, 꾹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지점부터 꼭지점까지는 원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이라는 거죠. 편집을 전혀 안 한 거. 여기도 그냥 끝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잘라 볼게요. 면도칼로 자르면 막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자른 다음에 다시 선택툴을 누르고 이걸 지우면 잘라진 것들은 표시가 없어요. 그거는 아 땡기면 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땡기면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요거까지 요거 표시 나는 데까지. 예. 예. 요것도 땡기면 여기까지. 예.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표시들이에요. 그런 표시들이니까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원래 클립이 3개였는데 4개가 됐네요. 왜냐면 이거 제가 잘랐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렇게 해서 당기면 이제 원래 이거 이렇게 3개죠. 네, 원래 이렇게 3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 툴들은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고 이것만 아시면 필요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다 지우시고요. 타임라인에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마이너스를 계속 누르시면 타임라인을 최대로 넓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위에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많죠. 네. 파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파일을 클릭하실 때요.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고요. 이름 옆에 아이콘이 있죠. 네.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이콘을 클릭할 때랑 이름을 클릭할 때랑 예, 그 다음에 여기는 29.97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 제가 30 프레임으로 찍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요. 예. 뭐 다 알면 좋지만 물론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름을 클릭하고 이름을 잘못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은 뭐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다른 데 클릭하고 여기 아이콘 있죠. 아이콘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쪽 오른쪽 창에 뭔가가 뜹니다. 예, 그거는 이 아이콘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창이 이 소스 창이에요. 예, 타임라인에다가 뭘 올리면 타임라인에다가 뭔가 파일을 올리면 이 프로그램 창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이 파일에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 소스 창에서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 파일이 어떠한 소스의 그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이 이 소스 창이고요. 이 프로그램 창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편집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이게 네, 기본적인 프로그램 창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창이 가운데 있는 게 좋고요. 만약에 세 번째 파일에서 파일 이름 말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세 번째는 이런 그림, 네 번째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이런 그림도 있죠. 네. 아, 이 파일에는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창을 보시면 이 창에서 창의 밑에 보시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면 플레이를 해서 아, 이 파일에 이런 게 들어 있구나. 를 볼 수가 있죠. 네. 제가 찍은 것들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스탠다드하게 어떻게 편집을 하는 거냐면 소스 파일이 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아니면 네, 여기서부터 그 다음번까지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탑을 하고 밑에 보시면 여기 마크 인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딱 클릭하면 이만큼 마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서 요만큼은 제가 마크 아웃 한 다음에 이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놓으면 그만큼만 딱 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편집하는 방식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아주 짧게 했네요. 네. 네. 너무 짧네요. 네. 너무 짧은 경우는 다시 이거를 지우고 여기서 조금 더 길게 해서 가지고 오면 좀 길게 오는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소스 뷰고 이게 프로그램 이게 정말 헷갈리세요. 예. 보통
네네. 그럼 원래 기본 음악과랑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아, 음악이랑요? 아, 그건 이제 차차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영상에 영상을 찍으면 항상 비디오랑 오디오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제 그건데 원래는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이 소스 창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은 잘 없고요. 이건 옛날 아날로그 방식에서 편집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테이프에 한번 소스를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붙이고 하던 게 옛날 방식이었어요. 옛날 그래서 옛날 무성 영화 시절에 필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를 딱 잘라요. 칼로 자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칼로 딱 자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놓고 또 뒤에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칼로 자르면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인 다음에 붙이면 요거 붙인 다음에 필름 다시 감아 가지고 처음부터 딱 돌리면 이제 그게 씬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거 그렇게 테이프를 필름으로 찍은 거를 자르고 잘라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일일이 풀로 붙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게 그 작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도 테이프를 가지고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렇게는 요즘에 잘 안 하고요. 그냥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예 이렇게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면도 칼로 이렇게 자르시면 되죠. 잘라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앞뒤를 하는 거죠. 이게 디지털 방식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편집을 하는 겁니다. 밤을 새는 거죠. 일주일만 밤을 새시면 좀 이제 적응이 되실 겁니다. 예. 예, 이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스창은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 소스창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 창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소스가 뭐가 있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소스 창을 쓰시면 됩니다. 네. 아 여기는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